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65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꿀팁 가이드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064회 로또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18번, 6번, 35번, 3번, 9번, 22번, 보너스 번호 14번 순으로 나왔고요. 우리 맨사 전략 노트만의 짝꿍수 요원들에서는요. 11번의 짝꿍수 2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13번의 짝꿍수 5개 중에서 당첨번호 3개, 27번의 짝꿍수 4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가 나와서 11번, 13번, 27번 3개 번호의 짝꿍수 요원들에서 당첨번호 모두 다 잘 나왔습니다. 맨사 전략노트 1탄의 핵심은요. 네, 최종 짝꿍수 완전체입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맨사 전략 노트 1탄을 잘 보내드리고요. 미리 이메일이나 밴드방 1대1 톡으로 최종 짝꿍수 완전체 미리 공유를 드립니다.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1년 365일 매일 밤 맨사 스터디가 진행됩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이고요. 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1065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적용 회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6회차 깔끔합니다. 1064, 63, 62, 61, 60, 1059회 6회차 안에서 당첨번호 6개, 보너스 번호들 6개, 그 안에서 네, 짝꿍수 요원들 잘 체크해 보면 당첨번호 6개 다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65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집중 적용회차 체크해봅니다. 우리 맨사 전략노트 1탄의 핵심입니다. 최종 짝꿍수 자 그렇죠. 네,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네,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베이스캠프입니다. 네, 초이스 1 체크합니다. 전회차 1062회 집중 분석 체크, 6회차 1059회 집중 분석 체크, 전회차 1064회 집중 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2입니다. 이번 주 1065회 홀수의 차이군요. 홀수회차 연결고리 중요합니다. 1063회, 1061회, 1059회 홀수회차 연결고리 집중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3입니다. 맨사 노트만의 3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3개의 시그널 번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집중분석 체크입니다. 네, 1063회 23번 큰형님 나왔군요. 집중분석 체크. 1062회 31번 역시 집중 분석 체크. 1061회 보너스 번호 15번 집중 분석 체크. 분명히 맨사 시그니처 회차 영향권에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체크하셔야 됩니다. 맨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 2, 3에 네, 원 플러스입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있으면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1063회 24번, 22번 집중 분석 체크. 1060회 10번과 보너스 번호 36번 집중 분석 체크. 원수, 거울수, 거울수 원수는요, 지금 사촌 육형제가 이제 곧 나올 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요, 핫한 삼형제도 그래요, 나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 2, 3를요. 네, 맞아요. 6회차 적용회차 내 싹쓸이 2월수, 깐부 2월수, 2월수 그들의 짝꿍수 패턴 흐름 안에서 당첨번호 6개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65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이시라면 꼭 끝까지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요, 맨사 데자뷰 회차 케이스 1과 케이스 2도 체크해 드리니까 네, 끝까지 잘 체크해 보세요. 맨사 데자뷰 회차 케이스 1, 케이스 2 완전 결이 다르고요. 자, 여기 유심히 보시다 보면 네, 당첨번호가 나오는 패턴과 흐름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65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1065회입니다. 네, 우리가 주력 메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멘사. 야, 번호 때 멸 번호 때 전략이 지금 연속 3번 나왔습니다. 10회차를 기준으로 3번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4번이나 5번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1060회부터 1069회 사이에 와, 전반전에 3개가 몰려 나왔습니다. 1062회 41번, 45번, 40번 40번대 번호 때 파이널 번호 때가 드디어 또 나왔고요. 1063회 24번, 23번, 22번 와, 20번대 번호 때가 연달아 나오더니 1064회 6번, 3번, 9번 단번대까지 연달아 나왔습니다. 와, 3연타, 3연타, 로또, 너. 자, 이거 보시면요. 네. 야, 역시나 혹시나 혹시나 하지 마세요. 역시나 역시나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1064회 왠지 그렇죠. 단번대 번호대와 10번대 번호대는 이제 곧 나옵니다. 라고 금요특집 때까지 강조했는데 단번대가 먼저 선수를 쳤네요. 6번, 3번, 9번. 예전에 우리가 몇 주 전부터 369, 369, 369, 369 하던 게 비로소 나왔군요. 자,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노리고 갑니다. 이거 왜 강조하냐면, 왜 반복하냐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2023년 딱 한 번에 1등 당첨만 되면 되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하는 그 회차를 맞이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철저하게 노려야 됩니다. 로또 1등 당첨 수동선택, 우리 멘사 스터디하면서 패밀리분들 중에 1등 당첨 되시고 졸업하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노림수 전략입니다. 이분들은요, 10번 중에서 9번 단무지 먹는 한이 있어도 한 번 꿋꿋하게 내가 노린 걸 갑니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요, 내가 노린 거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먹 구구식의 분석 따위, 주먹 구구식의 노림수 전략 따위는 여기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년 365일 매일 밤 멘사 스터디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42.195km, 마라톤을 뛸 때 중간에 물 먹는다고 쉬었을 때 그 마라톤 레이서는요, 끝까지 완주하는데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로또 분석도 수동 선택은요,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매일 조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서 감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 멘사 스터디는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레이스를 계속합니다. 2023년이라는 레이스에서 딱 한 번에 1등 당첨만 되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력 메뉴 뭐라 그랬죠? 번호대, 멸 번호대 전략입니다. 2023년 1등 당첨을 원하시나요? 돈 내고 수조합하고 그래요. 네, 이거 뭐 나옵니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철저하게 노리셔야 됩니다. 지금요, 정황상 봤을 때 10번대 번호대는요, 네, 1065회부터 1069회 사이에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닌 경우에는 1065회부터 1075회 10회차 사이에는 무조건 한 번 나옵니다. 이 한 번 나오는 순간, 네, 3개, 10번대 3개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나머지 3개는 6회차, 적용회차 내에 교집합 시그널 많이 잡히는 숫자 3개를 한 줄로 세운다면 10번대 3개에 우리가 잡은 교집합 3개, 6개만 맞추면 뭐가 된다고요?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됩니다. 814만 분의 1. 그래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쉽다고 하면 그거 사기입니다. 로또 어렵습니다. 네, 로또가 쉬우면 그게 로또계일게요. 네, 자, 그렇지만 철저하게 노려야 된다는 얘기,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노림수 전략만이 살 길입니다. 1등 당첨.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적자 생존만큼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우리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는데 토요일날 막상 수조업할 때 어머나 뜨끔 그냥 눈으로 마킹하시죠. 네, 그냥 마킹제에다 바로 마킹하시죠. 누가 수학문제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수학문제 풀 때 누가
바로 마킹하나요? 네, 문제 풀고, 네, 정답 찾고, 그리고 나서 마킹합니다.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네, 눈으로 마킹하고 생각으로 마킹하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돈 날리는 겁니다. 네, 교집합 시그널 어떻게 하면 잘 보이냐고요? 6회차 적용회차 내에 네, 적으시라고요. 적다 보면 네, 우리 짝꿍수 완전체는요. 네, 힌트 중에서 이만한 힌트가 없습니다. 네, 매주 매회차 3개 번호의 짝꿍수 요원들에서 당첨번호 다 나옵니다. 1번부터 45번 그 안에 3개만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지점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1064회 같은 경우에는 18번 맞추셨습니까? 9번 맞추셨나요? 보너스 번호 14번 맞추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요일마다 곧 나올 당첨번호 10개를 체크하는데 그래서 일요일 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운이 좋으면 10개 중에서 3개, 4개, 5개까지 네, 그렇게 우르르르 한 회차에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요. 우리 이번에도 역시 싹쓸이 2월수는 꼭 봐야 됩니다. 6회차 적용회차의 싹쓸이 2월수 이번에요. 3번 22번, 24번, 45번 4개입니다. 이 안에 원수, 거울수, 양력이웃수, 수요특집, 목요특집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와, 당첨번호 6개 교집합이 제법 잡힙니다. 네, 그걸로 수조합, 꼭지점 잡고 수조합, 최종 수조합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자, 우리 유튜브 라이브 TV의 3분 꿀팁 정보에 보면 EP.10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EP.10 공식이라고 하는데 13개 번호 지금 6회차 안에 보세요. 아주 아주 유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64에 18번이 나오면 과연 어떤 번호가 같이 따라 나올까요? 네, 유튜브 라이브 TV 3분 꿀팁 정보 EP.10 공식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로열 패밀리 6형제도 이제 나올 태세 갖추고 있고요. 사촌 6형제 중에 그래요. 네, 싹쓸이 2월수 그 친구의 거울수도 이제 나옵니다. 네, 그리고요. 사촌 6형제 꼭꼭꼭 다시 체크해 보시면서 네, 노림수 전략 중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촌 6형제 원수 거울수도 이제 나올 확률 높고요. 자,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네, 날짜 시성 네, 2000 야,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그쵸? 1064회에서도요. 3월 3일, 삼진날, 네, 3번, 그리고 4월 22일, 22번. 자, 요렇게 나왔듯이. 자, 그냥 일단, 체크는 합니다. 4월 29일, 음력 3월 10일, 오, 막내 삼형제 10번, 36번이군요. 3번의 거울수 43번, 29번의 거울수 17번, 4번의 거울수 42번. 자, 요런 식으로, 네, 한번, 유추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로또는 절대로 우연히 당첨번호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는요, 로또 당첨번호가 나오는 순서대로 분석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요, 첫 번째 당첨번호의 패턴과 흐름, 그들의 짝꿍수 요원들 진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1064회부터 1059회 사이에 30번대 3개, 40번대 1개, 20번대 1개, 10번대 1개, 네, 네, 단번대가 빠졌다. 그쵸? 1064회 6번, 3번, 9번 단번대 번호대가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이제 10번대 번호대가 나오는 그 회차를 1065회부터 1075회 사이에 그래요.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입니다. 뭐 10%, 20%, 30%, 50% 네, 10번대 번호대는 이제부터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이시라면 매주 매회차 갖고 가야 됩니다. 야, 4연타석 네, 홈런이 나올까요? 네, 1065에 번호대 멸 번호대 10번대 번호대 언제쯤 나올지 바로 나올지 요거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65회 로또 1등 당첨을 잘 찾기 위한 마지막 체크포인트 맨사 데자뷰회차 케이스 1, 케이스 2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계속 진화 발전합니다. 그래요. 맨사 데자뷰회차 케이스 1, 케이스 2 많아요. 많습니다. 네, 자, 3회차 각각 결이 다르다라고 해도 네, 이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와 비교 분석하면서 찾는 건데요. 저도요 지금 멘사 데자뷰차 케이스 1, 케이스 2를 찾으면서 좀 답답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야 이게 이렇게 나와 진화 발전하네 라는 걸 느낍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고고 인류학, 고고학을 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역사학을 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서 교훈을 찾고요, 예전에서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우리 요거 계속 제가 데자뷰차 케이스 1, 케이스 2는 네, 진화 발전을 시킬 거고요. 자, 조만간 멘사에서 당첨 번호를 제대로 잘 찾을 수 있는 루트를, 멘사 루트를 제가 이거 지금 정리, 최종 정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최종 짝꿍수 완전체는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는 안 됩니다. 네, 그 대신에 매뉴얼을 어떻게 하면 당첨번호를 잘 찾을 수 있는 루트를 정리할 수 있을지, 요거는 제가 매일 밤 멘사 스터디를 위해서라도 지금 최종 정리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멘사 데자뷰차 케이스 1 체크합니다. 1052회 체크합니다. 5번, 27번, 17번, 26번, 38번, 35번, 보너스 번호 1번 순으로 나왔고요. 974회 한번 볼까요? 2번, 16번, 44번, 11번, 1번, 39번, 보너스 번호 32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922회 한번 볼까요? 2번, 6번, 13번, 27번, 43번, 17번, 보너스 번호 36번 순으로 나왔고요. 자, 멘사 데자뷰차 케이스 2를 이제 볼 텐데 케이스 1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와 비교 분석하면서 한번 여기서 당첨번호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예상해 예측해 보자고요. 멘사 데자뷰차 케이스 2입니다. 1044회 28번, 26번, 36번, 12번, 17번, 20번, 보너스 번호 4번 순으로 나왔고요. 1022회 45번, 5번, 11번, 42번, 6번, 29번, 보너스 번호 28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974회 한번 볼까요? 2번, 16번, 44번, 11번, 1번, 39번, 보너스 번호 32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한 멘사 데자뷰차 케이스 1, 케이스 2. 네, 요거 잘 한번 네, 비교 분석하면서 당첨 번호 잘 찾아보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마음으로 구독 중인지 꼭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멘사 전략 노트 1탄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멘사 전략 노트 1탄을 잘 보내드리고요. 미리 이메일이나 밴드방 1대1 톡으로 네, 최종 짝꿍수 완전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멘사 전략 스터디는요, 네,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1065회 홀수회차 6회차 깔끔합니다. 자, 싹쓸이 2월수도 중요하지만 깐부 2월수와 2월수, 자, 로또는 절대로 우연히 당첨번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왔는지 그 해법은 그 숫자에 짝꿍수 요원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복귀 방송을 보셔도 이 당첨번호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채널 유튜브 라이브 TV입니다. 자, 그래요. 1065회 로또 상박을 기원 드립니다. 멘사 스터디는 늘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로또 복권 알고리즘 통계 분석 실전 스터디 멘사 스터디 앞으로도 진화 발전합니다.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